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여행TV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빅히트 엔터의 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급락해서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한 투자자도 있었다. 이런 기사가 보이길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유형의 회사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책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빅히트의 상장을 보면서 한 문장으로 제 생각을 요약하자면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처음 상장했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당시 주가가 13만 원에 상장했으니 시가총액 9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를 누가 상장시켜줬냐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이랑 다른 제약사와 비교해서 거품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빅히트도 제 생각엔 유사한 느낌이에요. 현재 3대 엔터 회사와 비교를 하면서 거품이라는 사람들도 많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를 생각해보면 주가는 결국 심리가 아니라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이제 빅히트 분석 영상을 보면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지금까지 빅히트 관련해가지고 나온 증권사 리포트가 총 20개가 넘는데 이 리포트들을 모두 분석해보고 가장 타당한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어딘지 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총 8곳이에요. 이렇게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양하게 제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 사이에 적정 주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최저 목표가와 최고 목표가의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빅히트의 목표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여러 증권사의 전문가들이 리포트를 썼고 목표가도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 목표가와 최저 목표가 사이에 적정 주가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할 일은 각 증권사 리포트의 내용을 분석해서 어느 전문가의 주장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선 가장 낮은 목표가인 16만 원을 제시한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상 메리츠 증권 리포트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리포트를 직접 보여드리진 않고 제가 읽어보고 요약을 해볼게요.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빅히트가 회사가 아닌 아티스트, 즉 사람에게 IP가 귀속되는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BTS 가치는 빅히트가 아닌 BTS 스스로에게 귀속됐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 해체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방탄소년단도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멤버 중에 누가 나가면 어쩔래? 라고 의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회사 측에서 세웠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약 50만 주의 주식을 방시혁 의장이 증여했습니다. 어제 종가 20만 원을 기준으로 약 1천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 주식은 보호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빅히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회사의 이익은 주주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익이 됩니다. 멤버 중 일부가 이탈하게 된다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계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삼성증권의 연구원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BTS 멤버가 내년 말까지만 입대를 연기할 수 있어 BTS가 이전 같은 활동을 하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목표가로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은 제 생각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굳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이돌들이 이전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자체 개발한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 실적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도 각각 1조 2천억과 2,200억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 모종환 법무청장이 BTS 등 대중예술인 병역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빅히트의 목표가로 21만 2천원을 제시했는데요. 이 리포트는 특이하게
나스닥에 상장된 워너뮤직과 빅히트를 비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워너뮤직이랑 이제 빅히트를 비교를 했죠. 그래서 워너뮤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50개 국가에 진출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빅히트 엔터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전문가분은 이제 플랫폼 미디어 업체 평균 PER 50배에 프리미엄 20%를 적용하여 PER 60을 적용하셨고, 2021년에 순이익을 1,300억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면 1,300억에 60을 곱하고 주식수 3,384만 6,192주로 나누면 23만 원이 나오네요. 일단 이 리포트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베스트 연구원분의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부분은 빅히트를 단순히 엔터 회사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빅히트의 경쟁 상대는 SM이나 JYP나 YG 엔터가 아닙니다. 빅히트는 지금 텐센트 뮤직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넷플릭스 같은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제가 영상 하단에 첨부한 증권사 리포트 자료들 다 읽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리포트에서, 이베스트 리포트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일단 미디어 플랫폼 평균 PER을 적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근데 왜 프리미엄 20%를 자기 마음대로 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붙여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적 추정치도 약간 이상하다고 느낀 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빅히트의 영업이익을 1,300억으로 추정했는데 다른 증권사의 추정치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매출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는데, 2021년 상반기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쯤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공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빅히트가 모든 엔터사 중에서 가장 먼저 공연 매출을 회복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탄소년단 공연 발표하면 다른 엔터사들은 눈치 보고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동의하는 관점과 동의하지 않는 관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IBK 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현대차 투자증권, 유한타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24만원에서 296,000원까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관점은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다 똑같아요. 하지만 실적 전망치에서 어느 정도 더 긍정적으로 빅히트를 평가해서 목표가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빅히트의 2021년 영업이익을 3,078억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여기 레포트 보이시죠? 그 근거를 살펴보자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온라인 투어가 지속될 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맞는 말인 게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들은 콘서트를 하면 관객들이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면 관객 제한 없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죠. 이거는 사실 방탄소년단이니까 가능한 거지 다른 엔터사들은 이런 수익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쓴 리포트는 좀 빅히트를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긴 한데 불가능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읽은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공통점은 이거예요. 빅히트랑 다른 국내 엔터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해요. 회사의 규모도 다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동종업계 평균 PER에다가 20% 정도의 가산치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20%라는 수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건지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 이 모든 리포트를 다 읽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빅히트의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표 주가라는 거는 2021년의 실적 예상을 기반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2021년의 주가고요. 일단 빅히트의 경우 PER은 50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워너뮤직 그룹, 넷플릭스, 스튜디오 드래곤 PER 평균 내면 대충 50 정도 나옵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여기서 프리미엄을 붙이던데 저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1년 9월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2천억
곱하기 PER 50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10조 가치가 나옵니다. 이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뭐 29만 6천 원 정도 목표가를 2021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다시 보니까 유한타 증권이랑 제 목표가랑 똑같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제가 종목 분석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데 빅히트는 워낙 최근에 뜨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뭐 시가총액 7조 정도면 S-OIL이나 KT보다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일도 전혀 없을 것 같고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아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편입 이슈도 있고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수급상 악재만 있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평판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